우리말로 된 가사와 성가 보급을 위해 열리는 우리 성가 작곡 공모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15번째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성 김대건 신부와 한국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현양하는 내용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열리는 우리 성가 작곡 공모는 천주교 신자와 예비 신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1인 1곡 출품이 기준이며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곡으로 연주 시간은 3에서 5분 이내여야 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 전례에서 신자들이나 본당 성가대가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 또는 무반주 합창곡이면 됩니다. 오르간 반주곡으로 작곡하되 빈번한 전조는 피해야 하며 각 파트의 음역은 본당 성가대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8월 2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수상자는 9월에 발표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평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